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캠입니다. 오늘은 28번째 패턴이고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 may와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이거는 바로 우리가 문장들을 살펴보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1번 문장 보시면은 he may well이라고 돼 있죠. may well. 이 may well이 무슨 뜻이냐면 이게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라는 뜻이에요. 당연하다. 그쵸? 네, 그리고 뭐뭐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무리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얘가 뭐랑 같은 뜻이냐고 주로 문법책에서 설명을 하냐면 have a good reason to 부정사라고 have a good reason to 부정사랑 같습니다. 뭐뭇을 할 합당한 또는 좋은 이유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무리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be proud of가 나왔죠? 예, 뭐뭇을 자랑스러워 하다죠? 그래서 그는 그의 아들을 자랑스러워 하는 것도 당연하다 또는 무리가 아니다라고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을 보시면 이번에는 여러분 may well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까 전에 may well이었는데 지금 may as well이죠? 예, 가운데에 이렇게 as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as가 들어가 있을 때는 여기에 꼭 may가 아니어도 이 might를 써도 같은 표현이에요. may as well, might as well 하게 되면은 이게 뜻이 뭐냐면 뭐뭐 하는 게 낫다예요, 낫다. 아시겠죠? 뭐뭐 하는 게 낫다. 자, 그래서 너는 뭐 하는 게 나아요? at once니까 즉시죠. 즉시. 즉시 시작하는 게 낫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 may as well, might as well은요, 이렇게 3번처럼 많이 쓰여요. 3번처럼 보시면은, 이렇게 might as well이 나오고, 저 뒤에 보니까 as가 또 나오죠. 자, 그래서 요 뒤에 as를 뭐라고 해석하냐면, 뭐뭐 하느니라고 해석합니다. 뭐뭐 하느니 아시겠죠? 뭐뭐 하느니 요거 하는 게더 낫다예요. 자,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You might as well. 너는 너의 돈을 바다에다가 던지는 게더 낫다. 뭐 하느니 그것을 그에게 빌려주느니. 여러분 이 3번 문장을요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이거는요 이거 하지 않겠다입니까? 아니면 이거 하겠다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이거 하지 않겠다입니다. 아시겠죠? 강조점이 요 뒷부분에 있는 거예요. 그 돈을 그쵸? 그에게 빌려주느니 너의 돈을 바다에다가 던지는 게 낫다. 이 얘기는 돈을 바다에다가 던지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예, 요 뒷부분에 강조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도록 할게요. 4번. 자, 그는 뭐 하는 거예요? He is proud of his son이죠. 그의 아들을 자랑스러워 하는데, well, he may죠. 자, 이것도 원래는 뭐였어요? 예, may well이었죠. may well. 근데 이 well이 그냥 강조하려고 앞으로 빠진 겁니다. 그가 예, 그렇게 하는 것도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그가 그의 아들을 자랑스러워하는데 그것은 당연하다. 그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전에 1번 문장이랑 거의 같은 문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이에요. 5번. 5번 보시면은 또 you may as well이죠? may as well, might as well 하게 되면 뭐뭐 하는 게더 낫다죠? 자, 너는 따라가는 게더 낫대요. 너의 아버지의 어드바이스, 조언을. 자, 그 다음에 6번도요. 누군가가 May as well이에요. 뒤에 보니까 또 여기 as가 나와 있죠? 예, 그래서 누군가가 그것을 불완전하게 아느니, 불완전하게 아느니, 그 하나의 것을 not at all이죠? 전혀 알지 못하는 게 낫다 이 얘기죠. 그쵸? 예, 불완전하게 그것을 아느니 전혀 알지 못하는 게 낫다. 예,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에요? 전혀 알지 않겠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 그것을 불완전하게 아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현하는 거죠.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자, 이것도 you might as well이죠? 예, might as well. 그리고 뒤에 쭉 보니까 이렇게 as가 있습니다. 자, 해석을 해볼게요. 자, 너는 뭐 하는 게더 나아요? 기대하는 게더 낫죠? 태양이 떠오르기를 기대하는 게 낫죠? 여러분, expect는 오형식 동사죠. expect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투부 정사를 쓰죠. 예, 목적어가 투부 정사하도록 기대하다. 태양이 떠오르기를 기대하는 게 낫대요. 어디에서? In the west죠. 서쪽이죠. 예, 태양은 동쪽에서 떠오르잖아요. 그죠? 해가 서쪽에서 떠오른다는 얘기는 완전히 반대에서 떠오른다는 얘기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태양이 서쪽에서 떠오르는 걸 기대하는 게 나아요. 뭐 하느니? 기대하느니 내가 뭐 하도록? To change my opinion. 나의 opinion, 생각을 바꾸기를 기대하느니 태양이 서쪽에서 떠오르기를 기대하는 게 낫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이 뒷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생각을 내가 안 바꾸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8번입니다. You might as well이죠. 뭐 하는 게 낫다? 예, 말을 뭘로 불러요? call ab죠? 얘도 오형식이죠. call ab. 말을 물고기로 부르는 게더 낫대요. 뭐 하느니? as 뒤에 나오죠? 예, where이죠, where. 바로 고래죠. 고래를 one. 이때 one은 뭘 받는 거예요? 앞에 있는 fish를 받는 거죠. 그죠? 예, 고래를 물고기로 부르느니, 말을 물고기로 부르는 게더 낫다. 그래서 고래는 포유류죠, 포유류. 예. 그래서 얘는 이제 어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보시면은 you may 또는 might as well이에요. 뭐 하는 게더 낫다죠? 예. 뭐 하는 게더 나아요? 나에게, 그쵸? 예, 그것에 대한 모든 것을 말하는 게더 낫다라는 겁니다. 자, 요 정도로 우리가 기본적인 문장들을 보았고요. 이제는 우리가 배운 내용을 중급 이상의 문장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은 friendship이에요. 우정이죠. 우정. 그쵸? 우정이라는 것이 is a vase예요. vase가 뭡니까, 여러분? 이게 꽃병이죠. 꽃병. 예. 꽃병이다. 근데 꽃병은 꽃병인데 어떤 꽃병이에요? 뒤에서 관계대명사 위치가 이렇게 꾸며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관계대명사 안에 또 뭐가 있어요? 삽입절이 지금 들어가 있죠. When it is cracked by heat, violence or accident까지가 위치 안에 이렇게 when이 이끄는 부사절이 껴들어간 겁니다. 자, 바로 우정이라는 것은 꽃병인데, 근데 어떤 꽃병이냐? 바로 그 꽃병이 it is cracked죠. 이게 뭐예요? 금이 가지는 거죠. 뭐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그리고 violence는 폭력이죠. 폭력. 또는 또 뭐예요? accident. 사고죠. 사고. 사고에 의해서 그것이 금이 가질 때, 그죠? 금이 가질 때, 뭐 하는 게더 나아요? be broken at once예요. 그냥 한 번에 즉시 깨어져 버리는 게더 낫다는 거죠. 그쵸? 더 나은 그러한 꽃병과 같다 이 얘기죠. 그쵸? 예, 그래서 그것은 can never be trusted예요. 자, 금이 간 꽃병이나 이런 것들은 더 이상 결코 신뢰될 수 없어요, 나중에.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정이라는 것이 금이 가는 것보다 아예 깨져버리는 게 낫다는 이야기죠. 금이 가는 우정은 신뢰가 안 됩니다, 나중에. 그쵸? 그래서 차라리 그냥 한 번에 금이 갈 바에야 be broken at once 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2번 볼게요. 2번. Do not despise. despise는 뭡니까? 이게 아래로 깔아보다죠. 경시하다예요. 경시하다. 경시하다 또는 뭐 경멸하다 이런 뜻이죠. 자, 뭐 하지 말아라? 예, 경시하지 말아라. 뭐를요? opinion, 생각들이죠. 세상의 생각들이니까 이걸 뭐라 그래요? 쉬운 말로 여론이죠, 여론. 그렇죠? 여론을 경시하지 말래요. 자, 너는 뭐 하는 게더 낫다? Might as well. 예, 말하는 게더 낫대요. 뭘 말합니까? You do not care for. 자, 너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 낫대요. 그렇죠? 자, 뭐를 신경 쓰지 않습니까? The light of the sun. 태양빛을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하는 게더 낫대요. 왜냐하면 you can use a candle. 너가 촛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태양빛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게더 낫대요. 그러니까 여론이라는 것은 뭐예요?
아주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 보편적인 생각이죠.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지. 이거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냥 나만 혼자의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거는 되게 위험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촛불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태양빛은 신경 안 써. 라는 그 이게 여론을 신경 안 쓰고 나 개인의 생각만 고집한다. 이런 것과 아주 적절하게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은, 3번, 4번은 좀 기네요. 앞에는 좀 짧았는데. 자, 3번 보시면은 인간이죠. 인간이 결혼을 한대요. 메리, 그죠? 자, 뭐가 없이요? Without 패션이죠. 열정이 없이 사람이 결혼을 한대요. 자, 우리들 중 대부분은요, 그쵸? 가지고 있죠? 매우 작은 서클. 서클은 여기에서 범위 정도가 되겠습니다. 범위. 바로 선택을 위한 아주 작은 범위를 가지고 있대요. 자, 그리고, 더 해저드죠. 이게 위험이죠. 위험. 어떤 위험이에요? 매일의 삶의 위험이 던지는 거죠. 우리를 어디다가 던집니까? 예, 바로 인투 컨택트 위드죠. 뭐뭐와의 접촉으로 우리를 던져요. 누구와의 접촉이에요? 이 소녀와 저 소녀예요. This girl or that. 그쵸? 자, 그리고, 자, presently는 곧입니다. 곧. 그쵸? 곧 우리는 시작하죠. 느끼기 시작하는 거죠. 뭘 느낍니까? That year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자, 대디아의 내용을 보시면 또 여기에 might as well이 나와 있죠? 예. 자,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자, 우리가 뭐 하는 게 나아요? Save trouble. Save trouble 하게 되면 수고를 덜다예요. 수고를 덜어주고, 그리고, settle down. Settle down 하게 되면 정착하다입니다. 정착하다. 수고를 덜어주고 정착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느끼기 시작한대요. 자, as soon as possible은 뭐예요? 예, 가능한 한 빠르게죠. 가능한 한 곧, 그쵸? 가능한 한 빨리 우리가 수고를 덜고 그리고 정착하는 것이 더 낫다고 느끼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그 소녀, 가까이에 있는 소녀죠. At hand는 뭐예요? 손을 뻗어서 닿을 수 있는 범위에 있는 그걸 말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그 여자가 will do. 이거면 족하다. will do. do가 자동사로서 충분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까이에 있는 그 소녀가 충분하다. 자, 뭐뿐만 아니라 예절예절은 뭐뿐만 아니라죠. 또 다른 소녀뿐만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그 소녀가 충분할 거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뭐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열정이 없이 남자들이 결혼을 하고 그리고 대부분이 아주 선택의 범위가 좁고 그리고 매일매일의 일상의 그 위험이 우리를 이 여자 저 여자를 접촉하게 만들죠. 그런데 곧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건 뭐예요? 그냥 정착하는 게 좋다. 괜히 이 여자 만나고 저 여자 만나는 게 아니라 그죠? 정착하는 게 좋다. 가능한 한 빨리. 그리고 가까이 있는 여자가 will do 아주 충분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4번 봅니다. 4번 보시면은 이거는 도치가 됐네요. 그죠? 동사가 여기 있고 주어가 여기 있습니다. 자, 훨씬 더 어렵다예요. 원래 still 같은 경우는 비교급을 강조하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뒤에서 이렇게 강조를 하네요. 훨씬 더 어렵대요. 그 길이.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어떤 길이에요? To be trodden이죠. 원래 이 tread의 그 분사 형태죠. 그래서 밟다인데 밟아진이죠. 여기서는 수동태니까. 밟아진 길이 더 어렵대요. 누구에 의해서 밟아진 길이에요? 바로 사람들이죠. 어떤 사람들? 그들의 길을 가진 사람들이 어떤 길이에요? To make without education. 교육 없이 가는 그들의 길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자들에 의해서 이 밟아진 길이 훨씬 더 어렵대요. 그러니까 교육이 없이 삶을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들 있죠. 이런 사람들이 가는 길이 훨씬 더 험하고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the task, 그 일이 sounds, 뭐뭐처럼 들리다죠? 거의 불가능으로 들린다는 얘기죠. 자, as well 다음에 might가 이렇게 왔죠? 예, might as well인데 지금 도치가 된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주어고, 그리고 뒤에 원래 might as well이 왔는데, 이렇게 도치 형태가 돼서
에즈웰이 먼저 나가고 마이트가 이렇게 쓰인 거예요. 해석은 그냥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예, 이 남자가 뭐 하는 게 더 나아요? 질문 받는 게 더 낫죠. 요청 받는 게 더 나아요. 뭐 하라고? To erect a house. 집을 세우라고. 그렇죠? 예, 뭐가 없이? 바로 벽돌과 이 모탈 하게 되면 회반죽이에요. 회반죽. 그러니까 벽돌과 그런 어떤 이 회반죽이 없이 집을 지으라고 그렇게 요청받는 것이 더 낫다. 뭐 하느니? 뒤에 as 뭐뭐 하느니죠? 예, set to 부정사 하게 되면 뭐뭐 하기 시작하다입니다. set to 부정사 하면 뭐뭐 하기 시작하다. 자, 시작하느니. 뭘 시작해요? win a position이죠. win이 얻다죠. 포지션은 지위고. 지위를 얻기 시작하느니. 어디에서? 삶에서. 뭐가 없이? 교육이 없이 삶에서 지위를 얻기 시작하느니 벽돌과 회반죽이 없이 집을 지으라고 요구받는 것이 훨씬 낫다 이 얘기죠. 자,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4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나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